잘 잤어? 아유, 너 혀가 너무 거칠거칠해. 어? 귀여운 거와 다르게 너는 혀가 너무 거칠해. 흰둥아, 너 집에 뼈다귀가 왜 이렇게 많아? 어? 여러분 보십니까? 이 뼈다귀. 흰둥이 뼈다귀입니다. 여기 보십시오. 나무. 나무가 아주 많습니다. 우리 집에. 나무가 이렇게 쌓였습니다. 집에 나무가 많아요. 나무가 많습니다. 잘라줘. 이제 이렇게 아침에 한번 떼고 오후에 잘 때 한 번만 떼면 됩니다. 오후에 잘 때는 굵은 거 넣습니다. 굵은 거. 아침에는 이렇게 작은 걸 넣어서 화력을 세게 합니다. 너 흰둥이 밥 뺏어 먹으면 안 돼. 너 흰둥이 밥 뺏어 먹으면 큰일 나. 너 흰둥이 열받았잖아. 흰둥아 밥그릇 잘 지켜. 아 시끄러. 야 나 물이 없어 가까지. 어? 네? 안에 말이야. 깠어. 오빠 전화해놨어. 너 왜? 누구 죽이야? 고양이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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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. 고양이가 암에 걸릴 겁니다. 아따 잘 끓는다. 고양이 뛴다. 어? 개죽은 아니고 고양이 죽. 한 개 먹어봐. 한 개 먹어봐. 죽. 됐어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겁다 뜨거워. 아 냄새 좋다. 아 너무 뜨겁다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야, 좀 추울 땐 따뜻한 거 먹어야 돼. 네 친구들도 좀 주자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 뜨거워. 아
백화점 제과점에서 만든 빵이 아닌 카스테라는 아니지만 그냥 막걸리 빵입니다. 제가 한번 오늘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내 똥 싸고 올 동안 카메라 건들지 말고 잘 지키고 있어. 막걸리 빵은 밀가루. 야, 막걸리가 있어야지. 어디나 오빠님이 그 한다면서. 오빠 방에 있어. 내가 어제 먹다 남은 거 있어. 그리고 계란. 계란을 깨갖고 넣습니다. 한겨울에는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. 조수. 뭐 닦을 거 없나 손? 그냥 씻어. 그냥 귀찮아서 안 씻습니다. 그래야 여기에 효모나 균들이 번식을 잘 하거든요. 그리고 막걸리. 막걸리는 넣습니다. 막걸리 넣습니다. 그냥 알아서 넣으세요. 설탕. 설탕을 제일 많이 넣어야 됩니다. 설탕을 달아야 맛있죠. 뭐든. 언제 사놓은지 모르지만 베이킹 파우더가 있어요.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. 그것도 살짝 넣습니다.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좀 넣습니다. 더 넣어? 달아야 맛있어 뭐든. 왕창 넣어. 오, 와 우리 수영이 텁하다. 전 해먹고 먹어. 그렇지. 그냥 아무 밀가루나 쓰면 돼. 아, 뻑뻑하다. 물 조금만 더 넣어라. 어우 쫀득쫀득해진 거 봐, 야들. 이대로 빵 해도 되겠다. 이제 요렇게 놔두면 됩니다. 방이 따뜻해서 그냥 알아서 됩니다. 수임이 와. 할 것도 없어서.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으러 가겠습니다. 아시죠? 나는 자연인이다. 아, 발음하기 힘드네. 나는 자연인이다. 잡아줄까? 잡아줄까? 어, 평평하네. 어? 어디? 그 나무? 저 나무? 나무 봐라, 주변에. 나무 천지다. 근데 나무 아까 전에 잘랐는데 보니까 조심해야겠더라. 나무에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. 나무 옆 밑에 보면 안에 개미라든지 뭐 이런 벌 뭐 집 짓고 살아. 뭐? 아니지. 너는 저쪽에서 와. 나는 자연이다를 찾으러 왔다 캐. 유치하거든. 그래도 한번 해줘. 조가 오빠를 잘 비켜.
카메라를 이쪽으로 비춰야지. 옳지. 자, 저기서 걸어와. 어디서? 걸어와. 자연인 찾으러 왔는데. 야, 존댓말 써. 아, 나 진짜. 존댓말 빨리. 자연인을 찾으러 왔습니다. 캐. 자연인을 찾으러 왔는데요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아, 아 그냥 해. 그냥 할까? 그래. 뭐 저기 뭐냐. 자꾸 그거 존댓말 쓰라고 그래. 원래 자연인 찾으러 왔습니다. 아이, 나 아는 마당에 무슨 자연? 어허, 이리 오게. 내가 자연인일세. 빨리 오게. 팍, 씨, 진짜. 여기 와서 차 한잔 마시게. 내가 자연인일세. 자, 이 차를 한잔 마시게. 핑크색일세. 응. 이구 진짜 제대로 가지도 못. 잠깐만 이거 잡아봐. 아 카메라 때문에. 아, 자, 어떻게 채울 수 없네. 야 물 팔팔 끓지 이거. 팔팔 끓는 거는 아닌데 그냥 팔팔 끓는 거 이렇습니까? 아무튼 그거 하겠지. 염지버섯 있자. 그거랑 대추하고 온갖 거 다 넣었어. 잔나비하고 알아요. 버섯 많이 넣은 거. 엄청 몸에 좋은 거야 이거. 안 좋아요. 그냥 빨리 한 잔 따라봐. 안 좋기는 이거 갖고 있어봐. 물이 달달해야 맛있지. 달달해. 뭐 달달해? 먹어봐. 달달하다니까. 어우 진하다. 여러분 물입니다. 물이. 아니 그 색깔을 보여줘야지. 아 이거 그러면 다시 또 세팅하려면 힘든데. 그래도 어쩔 수 없어. 여러분 대추차가 아니고 이건 무슨 차고? 각종 그 산에서 채취한 그 약물이지. 약물? 단물. 어 약물이라고 그래. 여러분 약물입니다. 약물을 한 잔 먹어보겠습니다. 달달하지? 어 설탕 났나? 아. 괜찮지? 먹기. 네, 괜찮네. 아, 계란. 계란. 어딨나? 내 까비잖아. 아. 물 따로 넣고 닦으면. 뚜껑을 닫아. 여섯 굴러가면 저 밑까지 굴러가면 돼. 어딘데 조심해. 그거네. 자자. 내가 까줄게. 산에 다 버려놓으면 이거 저거 그런데요. 멧돼지도 먹고. 멧돼지가 계란 껍데기도 먹어? 어. 안 먹어. 근데 멧돼지 불러오면 안 되는데. 왜? 내 민가에 내려오면 뭐래. 소금 너무 많이 넣었다 나. 산에 뭘 없어요 민가에 내려오면. 발짝만 찢어. 뭐? 발짝만 찢어. 내가 찍어줄게. 너무 많이 찍지 마. 짜워. 안 찍혔잖아. 자. 이게 뭐? 보여야지. 그냥 찍어. 확 찍으면 찍혀요.
맛있나? 응. 그래. 이거 갖고 나와갖고 먹는 게 더 맛있네.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? 응. 여기 더 줄까? 아니. 나 아까 먹었어. 오빠 이거. 딱 두 개 있길래. 응. 딱 맞잖아. 응. 봉지는 좀 맛이 있나 봐. 오빠 한 잔 더 줘. 너는 자연인이다. 아무도 뭘 안 판다. 진짜. 이쪽으로 올라가면 완전 가파른데. 너무 가파르. 같은 데로 갔다가 해. 지그재그로 가야 돼. 아, 다 왔습니다. 마지마. 뭐, 아닌데 여긴데. 마지마. 응. 뽀르야 잘 있어. 나중에 우리 봄 되면 여기에다 꽃을 좀 심어 놓자. 저 고양이 저 있다. 가만히 있으면 야가 온다니까. 그런 걸 하지 마. 이상한 게 여기는 훤하다고. 야, 너. 생도이 봐, 그만 훔쳐 먹어. 어? 다 먹은 다 먹었어, 생도이 봐. 아, 새끼. 여우야, 아침에 많이 먹었잖아. 그만 먹어. 어? 그만 먹어. 힌두이 거 먹으면 안 돼. 지금 북부로 올라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. 터질 것 같습니다. 빵이 이제 스스로 숨 쉬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난리가 났어. 빵 난리가 났어. 이거 빵이 불어 올라온 이거 봐봐. 지금 난리가 났어. 원. 오. 에이. 큰일 났다. 아이고 이. 으아. 여러분은 카메라 막걸리 빵을 보시게 될 겁니다. 오늘 합시다 이거. 너. 넣을게요. 아유, 반죽 잘 됐다. 오늘 반죽 진짜 잘 됐다. 아, 이제 벌써 빵 됐어. 그냥 먹어도 빵일 것 같아. 아, 쫀득쫀득해. 완전히 치즈 같다. 너무 많이 넣어야 맛있어. 또 뭐 넣냐면 포도를 위해 솔솔솔솔 뿌립니다. 까만코 껍질 깐 건데 이것도 위에 솔솔솔솔 뿌립니다. 그렇게 약하게 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카메라 막걸리 빵 다 됐습니다. 카메라가 들어간 막걸리 빵. 야, 나 잘 할 수 있나? 내가 그럼 오면 도산데 이거 한두 번 해보나? 뜨겁다, 뜨겁다. 뜨거워, 맛있지. 아, 나 완전이야. 아, 맛있다. 나, 나도 주고 올게. 바삭하죠? 기름 붙여갖고. 맛있죠? 카메라 빵이다. 막걸리 빵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빵이 돼버렸어. 잠깐 밑에 고구마 든 거 먹어. 요 고구마 이거 들었거든. 이번엔 진짜 잘 됐지? 이게 뽁 끓여야 돼. 뽁 안 끓이면 어?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아.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1년 전에 만든 사과지. 조금 더 발라봐.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. 달아. 너무 달아. 아, 조금만 발라봐.